자, 오늘의 시그널은 DIC인데요. 시간 관계에서 조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IC는 이 핵심이 사이클로드 감속기입니다. 로봇 관절하고 주행장치에 사용되고요. SPG나 SBB테크 잘 아시잖아요. 감속기가 꼭 필요한 거. DIC가 로봇 관련주, 로봇 부품주로 엮이기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IC는 전기차와 로봇 확대의 숨은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차나 로봇 확대의 낙수 효과를 얻으려면 DIC 같은 종목에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DIC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전기차와 로봇 두 가지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상승 N자를 만들기, 이 알파벳을 보세요. 이쪽은 완성이 됐는데 이쪽은 모양 그려보면 어때요? 요 정도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먹어야 돼요, 항상? 알파벳 N자가 만들어질 걸 예상하고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해야지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죠? 1, 2, 3. 근데 1보다 3이 크다. 1을 놓치더라도 3, 1은 다 알 수가 있어요. 말해주거든요, 방송에서. 특징주라고. 특징주라고 올라왔을 때 놓치면 걔가 쉴 때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이 DIC의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IC 지금 매수하기 적절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